안녕하세요, 해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바레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레코드는 바레를 이용해서 잡는 건데, 그럼 바레는 무엇이냐? 한 손가락으로 여러 줄을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하이코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결국 똑같은 거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럼 바레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프렛이 장력이 강해서 처음에 잡기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일단 5번 플랫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폼 따라 잡아보시고 5가지 요령을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손가락 힘으로만 가지고 누르세요. 가끔 팔, 어깨 힘까지 쓰면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기만 하고 눌리지도 않습니다. 검지와 엄지에 누르는 힘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픈 코드를 잡을 때와는 다르게 손목을 굽혀줘야 6줄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손 엄지도 내려가게 되고요. 오픈 코드를 잡을 때처럼 손목을 굽히지 않고 잡아버리면 손가락도 같이 굽혀져서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검지는 이 부분보다는 살짝 옆으로 돌려주면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이 없는 부분이라 잡기도 수월하고 돌려잡게 되면서 좀 더 적은 힘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통 손끝에 힘을 줘서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손가락 밑부분에 힘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손가락 끝보다는 밑부분에 힘을 줘보세요. 다섯 번째, 발에 잡는 위치를 플랫 끝부분으로 정확하게 잡으세요. 이게 좀 의외로 중요한 부분인데 잡는 위치가 플랫에서 멀어지면 더 많은 힘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가 정확해졌으면 이제 누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5번 플랫에서 해보겠습니다. 5번 바레를 잡고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 음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버티세요. 만약 음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고 끊기면 실패한 겁니다. 한번 했으면 손을 떼고 잠시 풀어주세요. 그 다음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게 좀 익숙해졌으면 4번 플랫, 그 다음 3번 플랫 순서로 연습합니다. 처음에 이 연습이 너무 어렵다면 중지가 이렇게 겹쳐 잡아서 눌러줘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건 연습이라기보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발에는 자세도 부자연스럽고 우리가 안 쓰는 근육을 쓰게 돼요. 그래서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하고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들 포기하십니다. 사실 옛날 곡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같은 곡들은 발에가 한 번씩 꼭 나올 때가 많고 발에 코드를 잡아야 표현되는 곡들도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